자, 오늘 차량 체어맨 W600S입니다. 아, 차량이 몇 년식이죠, 사장님? 2009년식. 09년식. 키로수는 28만. 자, 장거리 주행이 좀 많은 고객님이신데, 뭐 초반 스타트에서 굼뜸 현상, 그거 좀 많이 호소하셨고, 달리다가도 100에서 한 120km 달리다가도 좀 지금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두 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가스간에 하나, 엑셀 뛰세요, 저 빨간불이니까. 그래도 계속 밀고 갑니다, 차가. 네, 그 항속 주행이 길어져요. 그래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멀리 빨간불이거나 뭐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엑셀부터 떼어서 그냥 공짜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니까. 스타트에서 초반 굼뜸 현상도 많이 바뀔 거니까 한번 타보시고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두 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간에 하나, 그리고 흡기간에 라파 플러스 두 세트 반, 그러니까 다섯 개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하나, 배기 두 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그 표준형으로 하나 세팅했습니다. 이 차량 대략 80% 정도 세팅값 됩니다. 지금 저거 잘 나가네. 잘 나가죠? 그 바뀌어요.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네, 그러니까. 가속 붙는 것도 틀리고요. 먼저는 밟으면 우웅하는데 좀 땡기는 맛인데. 네네. 좀 밟다 안 되면 그냥 쑥쑥 나가죠. 네. 굴러다니는 느낌이 나요. 네. 밟아볼까요, 한번? 네. 아무 상관없어요. 가속 붙는 게 틀릴 거예요. 가속이 이제 땡기는 게 없어. 네. 이제 엑셀 뛰세요. 차간 거리 가까워지니까. 그래도 계속 밀잖아요. 그죠?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민단 말이에요. 저기 가갖고 직진해서 1차선, 2차선 들어가, 1차선 들어가셔갖고 계속 직진해서 언덕도 쳐보고 그 내려가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그냥 느끼시는 것만 딱 느끼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떠들었잖아요. RPM이 떨어진 상태에서 힘을 다 쓰고 기아 변속 스무스하게 바뀌어버리고 차를 좀 뭐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뭐야? 힘이 좋아. 힘이 좋아요? 그죠? 네. 이제 발끝에, 네, 그죠? 지금 악셀 안 밟아, 살짝 밟아오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바뀝니다. 웃긴데, 이거. 야, 웃기다. 네. 골 때린다. 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차가 좀 약간 또 깔아놓은 것 같아. 그렇죠. 쫙 깔아놓은 네. 느낌 날 거예요. 듬직한. 예. 쫙 이렇게 좀 깔려가지고, 스무스하게 쫙 나가죠. 네. 뭐, 이 원동인데도 힘 하나도 안 달려. 그럼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죠. 장거리 한번 어디 뛰고 오시잖아? 그러면, 야, 차가 이거 또 희한하네. 이렇게 또 그렇죠. 바뀌실 거예요. 네, 잡으니까. 네. 지금 악셀 하나도 안 밟아. 그렇죠. 그래도 그냥 차가 가잖아요. 네, 밟을 때 없고 막 가. RPM이 1500인데 지금 80km예요. 그냥. 네.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잘 나가고 있고. 시간 없어. 나 안 밟았는데. 네네. 재밌으실 거라고 그랬죠, 제가. 사장님 네. 웃고만 계시잖아, 지금. 네. 입 벌리고. 쫙쫙 따라가네. 그럼요. 반응이 상당히 땡기는데, 빨라져요. 네, 땡겼거든, 뒤로. 지금 엑셀 맞아. 뛰세요. 가까워지니까. 네. 오르막인데 엑셀 떼어도 막 계속 밀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네. 거꾸로 그렇게 밟아야 돼? 네,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언덕 내려가서, 네.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반응이 빨라져요. 엑셀 반응이. 그렇네. 자, 지금 70km 만져놓고 엑셀 떼어보세요. 떴죠? 네. 속도 계기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떼었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이럴 때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놓고는 있어야 돼요. 조금씩 줄여야 네, 되니까. 거꾸로 빼고 밟았다. 네. 그렇게 되면 돼요. 요렇게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 요 항속주행만 많이 이용하셔도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요 밑에서 유턴할게요. 아, 차 좋아요, 사장님. 사장님이 그 불편했던 게 다 해도 되잖아요, 지금. 물론 저희도 오신 김에 100% 하면 저희도 돈 벌고 좋은데 유턴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일단 사장님이 답답해 하셨던 것만 해결을 시켜놓으면 사장님과 저희의 이제 유대관계가 시작됩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평생 뵈야 돼요, 이제. 운전하는 동안에 평생 뵈야죠. 이 언덕인데도 힘쓰는 게 틀릴 거예요.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기아 변속하는 게, 기아 넘어가는 게. 네.
못 느끼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충격까지 없어져요. 먼저에서는 툭툭 약간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어. 우웅 하고 올라가는데 그게 없이 엑셀 뛰세요. 엑셀. 네, 그냥 바로 그냥 쑥 나가니까 그렇죠. 그거 좋아요. 운전이 편해지죠. 네. 네, 맞습니다. 운전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사장님 편하게 딱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해도 피부 피로감이 안 생겨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 저희 좋은 일 하는 거 맞죠, 사장님? 네. 정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매연 나오는 차도 매연 잡아주죠. 이렇게 하면 연료가 절감되겠어? 그럼요. 많이 절감됩니다. 한번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헷갈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연료 신경 안 썼는데. 네. 분명히 도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엑셀을 덜 받는데도 힘을 다 쓰고. 맞아요. 저RPM에서 기아 변속이 용이하게 빨리빨리 바뀌고. 탄력 주행 잘 되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반응은 좀 빠르네요. 빠르다니까. 이길 맞죠? 네, 맞아요. 계속 기실입니다. 엔진 진동 소음도 상당히 좋아져요. 이게 불안전연소가 안전연소로 도와줘 버리니까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 차가 좀 뭐랄까 정숙해지고 힘은 세지고 재밌어집니다. 거의 120km인데 지금 네. RPM 지금 2000도 안 쓰고 있잖아요. 2000 딱 쓰고 있네요. 이제 엑셀 띄고 가시면 되고 대신에 브레이크를 살짝 바로 올려놓고 왜냐하면 계속 칩니다. 계속 차가 재밌어졌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요 밑에 70km나 칩니다. 신호에 네, 어차피 신호 걸렸네요.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 매장 지나고 가서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아니요, 깜빡이 켜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여기 계속 직진해야지. 한참 왔어요. 어, 그렇네. 네, 1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엔진 소리 하나 안 나네요. 여기서 지금 중립이 한번 나보세요, 중립. 자, 여기 소리 나죠? 드라이버 가보세요. 조용하죠? 더 조용하네? 더 조용해져 버리죠. 중립보다 드라이버가 더 조용하네. 네. 원래는 딱 드라이버 들어가면 누하고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기어가 네.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게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연기관이 다 좋아져요. 저희가 조합장착하는 걸로 하게 되면 브레이크 유격도 좀 올라와가지고 브레이크도 좀 더 잘 듣고요. 다 좋아져요, 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만 보면 야 이거 약장수도 아니고 뭐 다 좋아진다 그러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상 와서 장착을 해보시면 고객님이 느끼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재밌어져요. 아니 우선 당장 지금 드라이브 들어가 있는데 네네. 아무것도 못 느껴. 그렇죠. 오히려 더 조용한 것 같아. 애인에 대해 중립에 뺀 것보다도 네네. 오히려 드라이브가 더 조용한 것 같아. 네, 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저희가 작업 많이 했는데 다 잘 먹어요. 한번 고속도로 올릴 일 있으시면 150이든 160이든 한번 쏴주세요. 고속주행도 해야지 이제 이 ECU 자체가 고속이든 저속이든 다 우리 거 한 걸 갖다가 다 완전히 인식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달려야 돼? 네, 네, 차 없을 때 너무 밟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즐겁게 살아야죠. 1차선으로 갈 거예요? 네, 계속 가시면 돼요. 한참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춥잖아요. 네. 급박하게. 아, 차 잘 먹었는데요? 엄마가 이상해. 네. 조금 고 적응돼야 됩니다. 네, 나도 네. 엄마가 받는 사람인데. 네, 네. 막 나가니까. 네. 엑셀을 많이 안 밟고 네, 막 나가니까. 막 차가 막 나가버려. 네. 이걸 누가 믿겠냐고. 장착을 해본 사람만, 장착하고 운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아니 장착하시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타보시고 효과 모르겠다면 100% 환불해주는 데 있다 그러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저희는 해줍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전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못 하세요? 그럼 사장님이 배포가 없거나 못 믿으시는 거죠. 아니야, 지금 했던 악세다 별로 안 봐. 발만 올려놓다시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지고 막 치고 나가잖아요. 네, 120에다 막 치고 나가.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하면서 들어갈게요. 네. 뭐 하여튼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사장님?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조용해요. 조용해요. 저 이제 돈 받아도 되겠죠? 드려야죠.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 다시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니까. 네, 그래요. 자주 연락 주시고요, 사장님. 네, 네. 오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주 뵈요, 사장님.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